나는 이제 뭐가 먹을 거예요? 나는 이제 웬일이야. 어머.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용문 전통시장에 위치한 만나분식의 수제 햄버거랑 좀 이것저것 분식 메뉴가 맛있다 해서 와봤는데 또 바로 한번 오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이거 먹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앉아서 그 먹는 것만 제 얼굴 나오게 혹시 찍어도 될까요? 얼굴 나오게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식사 다 하시면 제가 와서 할게요. 피해드리면 안 되니까. 네. 짜스. 깨끗하죠? 그리고 이렇게 딱 밑에 튀김도 있고. 와, 떡볶이 보세요. 와, 대박.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바쁘셨어요? 아유. 어, 됐다.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 어떻게 좋아. 아,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어쩌다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맛있어서. 아, 진짜? 사장님, 저 그러면요, 순대랑요, 떡볶이랑 튀김은 뭐 있어요? 김말이 이제 하려고 그러고. 아, 진짜요? 어, 김말이가 진짜 맛있다는데. 직접 이렇게 말으셔서. 사장님, 저 잔치국수랑 열무국수도. 반죽국수 열무국수 달라고? 네, 그리고 햄버거까지. 와, 떡볶이가 진짜 빨개요. 원래 떡볶이는 빨가면 빨갈수록 맛있다고. 사장님, 여기서 영업 얼마나 하신 거예요? 나는 네. 42년째요? 네, 내가 82살이에요. 어, 진짜요? 그만이세요. 햄버거는 하나만 하면 될까? 아, 햄버거 두 개. 내가 드실 때 먹어야 맛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제일 맛있는데. 어, 다 나오고 먹고 싶어. 음식 다 나오면 먹으려고. 다 나오면 먹으려고. 와, 감사합니다. 대박. 와, 비주얼. 햄버거 안에 제가 보니까 계란 들어있고,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고기 패티, 그리고 빵이. 대박이다. 없어요? 엄마, 바쁘 꺼놔.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감사합니다. 열무국수 보세요. 이게 어디 육수를 부어서 열무를 올린 게 아니라 그 열무랑 육수를 같이 숙성을 해서 그냥 국자로 푹 떠서 국수 사리에다가 탁 부어주셨어요. 국수부터. 아, 국수 맛있다. 이게 국수 소면도 다른 것 같아? 약간, 그쵸? 약간 그 뭐지? 아, 국수가 오래되면 좀 퍼진 국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쫄깃해요. 쫄면 느낌처럼. 사장님, 그렇게 맛있다는 순대. 저는 그 떡볶이 이런 게 좋아. 약간 한입거리. 케첩 떡볶이야. 엄청 빨개서 저 매울 줄 알았는데, 어, 매운 게 아니에요. 맛있다. 이거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왜, 그리고 컵떡볶이도 있으니까. 사실 순대꼬치도 있어요? 저 순대꼬치도 하나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맛있다. 아,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저 솔직히 너무 빨개가지고 매울 줄 알았는데 달달해요. 맛있어요. 순대도 우리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먹고 와서 괜찮습니다. 네네. 언제 4시간도 아직 찍었다니까? 네? 그런 사람이 와갖고. 4시간을 찍었다고요? 어떻게 4시간 찍지? 4시간 찍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20만원 주더라고. 4시간이나 찍었으니까. 20만원 주고 막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중급신하고 사장. 그러니까 4시간. 그리고 여기 만나분식의 시그니처. 와. 근데 어떻게 다 먹어 그걸? 와. 그걸 하고. 한 게 아니라 바삭하게 익혀진 거. 먹어봐야 맛을 알아. 사장님이 겉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셔가지고 바삭하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연구해서 한 거예요. 어디 가 나는 하는 거 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멋있어. 사장님 그거 한 번만 보여드려도 돼요? 와 뒷머리 여러분들. 이러니까 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고. 국물 진짜 진하다. 와. 딴지하고 비교해서 하면 맛있지 않아요? 네, 맛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많이 남기겠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음식이 맛있고 서민들이 만족하나. 그래서 내가 42년을 이렇게 두고 나가니까 인기가 되고 돈도 안 나오는데. 콜라. 소스 이렇게 버무려서. 사실 저 라면도 하나. 네? 그 먹을 수 있어? 네, 라면. 햄버거 하나. 그 카메라가 너무 화질이 좋다, 이거. 사과도 있다, 사과. 사과 갈은 건 줄 알았는데 양배추랑 사과 이렇게 썰은 거. 아니 그거 그 많은 거 어제 다 들어갔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로 배탈 안 나요? 아, 그걸 다 혼자 먹는 거래. 라면도 누가 먹을 거예요? 라면 좋지. 어머 어머 어머. 난 또 세계 처음 보네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맞다. 자, 김말이는 통으로 튀겨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바로 여기다 버무려서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자, 그러면 혹시 간혹 가다 김말이 통으로 튀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 줄로? 아. 아, 이거는 김치는 별 맛 없을 거예요. 내 거는. 아, 맛있어. 옛날에 좀 고등학교 때 저도 핸드폰으로 먹방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상형이
라면 먹을 때 양손 쓰는 여자 취향이 특이했죠. 복스럽게 먹는 분들 보면 괜히 좀 막 약간 설레더는데. 와, 통으로 튀겨졌어요.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 아하, 와 통으로 하나. 이것 봐요. 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거의 뭐 전 메뉴를 먹어봤는데 저는 풀리 햄버거가 일단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라면보다는 웬만해선 좀 국수 드세요. 국수. 라면은 솔직히 어디 가나 다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국수는 달라요. 이번에 간장? 아, 간장 아니고 소금이구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열무국수 먹고,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치국수 드시고. 라면 마지막 먹을 때도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나도 별로 없어. 세상에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 배도 먹고 나온 사람이. 국물, 라면 국물 살짝. 와.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용산에, 용산구에 위치한 용문 전통시장 안에 만남 분식 위치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저희 콜라님들도 오셔서 진짜 수제 햄버거, 추억의 햄버거 꼭 드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3만 4천 5백. 햄버거 3개 쳤어요? 네? 어, 네네 쳤어요. 내가 뭐 안 해봐도 돼? 어, 뭐 아, 예. 네, 한번, 네. 한번. 그래도 또 한번 해주시는 게. 네, 혹시나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